시원한 백김치부터. 감자도 넣어놓으시고 그러시네요. 겨울에 먹을 감자, 양파 도라지. 같은 채소며 다양한 곡식뿐 아니라 더덕이네. 뭐예요? 더덕이요? 더덕. 맛있는데요. 강원도 더덕이에요? 더덕을 캐가지고 이렇게. 더덕이고. 더덕이 좋다. 이게 도라지니까. 이쪽에 또 이제 우와. 도라지. 예. 도라지는 도라지. 이건 완전히 뭐 약이네요. 약. 네. 겨울에 얼음이니까 캐먹히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캐다가 이래. 넣어놓고. 겨울 건강을 지켜줄 약재들까지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이제 긴 겨울이 두렵지 않다십니다. 네. 자, 백김치와 채소를 챙기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구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시골 밥상의 화룡점정이지요. 달걀. 갓 낳은 따끈따끈한 달걀입니다. 달기 둥지리. 닭둥지가 이래요, 여기는? 그래, 원래 저렇게 높이 있었어요? 닭둥지는 누가 이거 파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생생한 닭둥지 이렇게 날아올라가서. 네. 집이 없어서 지금 잘 못. 이런 것도 할아버지가 만들어요? 아이, 그럼요. 이거 다 맹그런 건데. 솜씨가 좋으시네. 오, 진짜 올라갔어요. 네, 몇 마리 없는 암탉이 하루에 두 개씩, 두세 개씩 나는 귀한 달걀이죠. 둥지에서 발견되는 즉시 할아버지의 영양식으로 진상이 됩니다. 이 할머니는 몸에 좋은 것이 생기면 늘 이렇게 할아버지부터 챙기신다. 오늘 손님 왔다고 좀 더 많이 먹시겠죠. 예, 네, 그런데 이 집 남편 103세 연세에도 어찌나 아내 곁에 딱 붙어 계시는지요. 부지런하시네요. 네, 아내가 힘들까 봐 밥이든 국이든 반찬이든 2, 3미터 거리를 오가면서 배달을 하십니다. 고생 많이 했네. 그러니까 먹어. 많이 잡수. 할아버님 네. 귀여우세요.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 역시 달걀 후라이입니다. 이 아내의 밥상이 67년째 어쩜 이렇게 내 입에 한결같이 꿀맛일까요? 와, 할아버지 네. 밥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네. 야, 저보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소위 머슴밥이라고 그러죠. 기운은 제일 큰 그릇에. 다른 것만 술을 자시나 뭐 이 밥밖에 게 없는데. 오, 약도 안 하시고. 많이 잡수고 오래오래 살아요. 아우, 너무 안 돼. 어, 뒤로 뭐, 같이 가야지. 사는 거지. 같이 가야지. 인적 없는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오붓하게 서로 마주 앉은 67년 전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날이에 떠오릅니다. 뭐, 어떻게 만나? 이뻐서 만나, 지금. 죽겠다고 웃어. 할아버지, 아직도 그러면 할아버지는 35살까지 시집도, 장가도 안 드시고, 그래. 노총 가기셨네요? 그래. 아이고. 그래도. 어이, 그 시절에 연근일에서 만나니까 그래도 아주 싫진 않대. 내가. 그래, 이런데 늙은 놈한테 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맞지 않거든 가가라. 어머. 오. 할아버지는 마음에 드셨는데. 그럼. 섹시 입장에서 미안해서. 지금도 그래. 할머니가 또 20살이었으니까요. 내가 좋다는 것만 많이 생각할 때가 아니고 상대방도 그만한 지금 생각을 하는 데라야지. 그 생각이 나만 좋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거든. 완전 멋지세요. 가난한 집안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결혼을 못한 노총각은 착한 20살 신부에게 평생 잘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난과 전쟁, 가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옆에 서로가 있어서